키움 선발 투수 최원태가 1일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9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2019년 5월 1일 문학 강영조 기자 kanjo@sports.com 문학는 스포츠 서울 이용희 기자 올 시즌 젊은 선수들의 도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어리지만 내로라하는 선배들과의 경쟁을 뚫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만 25세 이하 선수들로 라인업을 꾸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정도로 KBO의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선발 투수로는 두산 이영하와 키움 최원태 이상 22를 내세울 수 있다. 이영하는 1일까지 5경기에 등판해 4승 무패, 방어율 1.97로 호투하고 있다. 퀄리티 스타트, QS 선발 6이닝 이상 3자 책점 이하, 도 4번 기록했다. 최원태도 7경기에 등판해 3승, 방어율 2.97로 이영하의 버금가는 투구를 하고 있다. 마무리로는 키움 조상우, 25가 버티고 있다. 조상우는 13경기에 등판해 13.2이닝 17탈삼진 무실점으로 1승, 12세이브, 방어율 0을 기록 중이다.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세우고 있다. 투수들을 이끌 안방만님으로는 기아 한승택, 25이 믿을만하다. 한승택은 기아 위즈의 1포수로 올라서면서 25경기에서 타율 0.297, 2홈런, 13타점으로 공수에서 눈을 뜨고 있다. 외야 경쟁은 치열하다. 그러나 두 명은 확실하다. 신인왕 출신인 KT 강백호 20과 키움 이정후 21가 각각 좌익수, 중견수로 나서면 된다. 강백호는 33경기에서 타율 0.309, 4홈런, 17타점, 득점권 타율 0.333을 기록 중이다. 이정후도 31경기에서 타율 0.290, 15타점, 4도루, 득점권 타율 0.313를 기록하며 리그 수준급 타자 대열에 올라섰다. 외야 한 자리는 KT 김민혁으로 채울 수 있다. 김민혁은 29경기에서 타율 0.284, 4도루를 기록 중이다. 삼성 송준석 25도 4경기 타율 0.389로 깜짝 활약했지만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빠진 상태다. 기아 최원준, 22, 은내 외야가 모두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다. 하나 정은원이 18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19 KBO 리그 KT와 한화의 경. 이 5회 초 1-4-1, 3루 상황에서 2타점 2루타를 친 뒤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2019 18 수원,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com 내야는 이 루수 정은원, 19 한화을 빼놓고 논할 수 없다. 프로 2년차 시즌인데 30경기에서 타율 0.320, 3홈런, 2타점, 득점권 타율 0.424로 한화 타선을 이끌고 있다. 공수에서 빼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기아 박찬호 24와 류승현 22은 혜성처럼 등장해 팀이 어려울 때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다. 박찬호는 20경기에서 타율 0.344를, 류승현은 20경기에서 타율 0.255를 기록 중이다. 멀티플레이어 삼성 박계범 23, 도 10경기에서 타율 0.355, 9타점. 득점권 타율 0.455를 기록하며 삼성 내야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NC 김태진 24, 도 20경기에서 타율 0.275, 13타점, 득점권 타율 0.417로 초반 팀의 부상 악재로 인한 추락을 막는 데 힘을 보탰다. 키움 내야수 송성문 23, 과 김혜성 20은 수비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SK 안상현 22, 이 유격수와 이 루스를 오가며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안상현은 이제 6경기를 뛰었을 뿐이긴 하지만 타율 0.368. 득점권 타율 0.667을 기록 중이다. 실력은 나이 순이 아니다. 어리지만 선배들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로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히고 있는 선수들이 적지 않다. 이들로 짠 라인업만 봐도 그렇다. iaspire@sportsoul.com 재생 버튼 스포츠 서울 공식 페이스북 재생 버튼 팟캐스트 스포츠 서울 야구 X파일 재생 버튼 스포츠 서울 공식 유튜브 채널 기사 제보 news@sportsoul.com 카피라이트 스포츠 서울